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앞에 모닝 한 대 작업하고 지금 베라크루즈 지금 또 작업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나갑니다. 여기 몇 년씩이죠? 10년씩이요. 10년씩이고 키로수는 10만 6천. 자, 이 차량에는 저희 기존의 라파 제품들이 달려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 탄 제품이 나오신 걸 보시고 오늘 탄 R 버전 하나. 레이싱 버전 하나만 달고 나왔습니다. 오, 액셀 뜨세요. 오, 그렇습니다. 저기 70km 안에 있고요. 오늘 사장님 원래 택배로 받아서 장착해보시고 효과 보신 다음에 저희 다른 제품 또 달러 추가 장착하시러 오셔서 달고 또 다른 걸 좀 뭘 달아야지 하고 기다리시다가 피니쉬 모터에서 또 이상한 제품을 하나 만들었네. 근데 구조를 보니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가늠을 했는데 그렇게 맞게 했어요. 그죠? 예. 지금 뭐 거의 85km, 90km인데 RPM 1600. RPM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속에서 한번 밟을 리스타를 했잖아요. 밟아보면 이렇게 밀어주는, 한번 더 쳐주는 느낌은 나요. 덜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려고 하고. 뭐, 사장님은 원래 연비 위주로 타는 차는 아닌데, 잘 나가면 좋죠. 잘 나가면 되죠. 운전하는 사람 운전 마음대로 차가 움직여주는 거 이상 없잖아요. 네, 그럼요. 원래 베라크, 가야지 가면 차가 튀어나가고, 써야지 가면 쓰고. 네. 그게 차죠. 그거 이상 없죠. 네, 맞습니다. 연비 생각하면 그러는 게죠. 얘네들 라파하고 고스트하고 이거 보니까 네. 차가 그냥 달리고 싶어요. 아, 그죠?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네. 답답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굶떠가지고 답답한 게 없어지니까 많이들 놀라시는 건데. 이 베라 원래 출발할 때 굶떠갖고 매핑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이미 대지해갖고 매핑을 많이 하는데 이거 매핑 안 해도 돼. 그렇죠.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나가니까 매핑할 필요 없어. 맞습니다. 매핑하면 오히려 차가 기름 많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탄이 나는데, 이거는 들어오는 기름 100% 연소하니까 오히려 더 좋죠. 그렇죠. 적은 기름에 연소 100%니까. 네네. 사람도 똑같거든. 적게 모두 포함하면 100% 다 시키면 힘은 많이 묶는 사람보다 더 쓰니까. 더 쓴다고. 네, 맞습니다. 소화를 다 시키니까. 이 차도 똑같아요. 네. 연비 기름만 잘 태워주면 차 오히려 훨씬 더 낫지. 혹시 저희 거 달고 매연 검사를 맡으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했어요. 원래 12월 달에 검사인데, 네. 뭐, 뒤에 매연에 뭐,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그렇죠. 이상했어요. 매연에는 냄새 나는데, 저거 앞에 라파 저거 달고는 네. 냄새가 없으니까. 네. 제가 식당 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네. 차 넣어도 네. 매연 냄새가 안 나니까. 그렇죠. 아무 이상 없어요. 처음에 우리 상담할 때도 그 냄새 때문에 이제 예. 상담을 했었던 거고, 그래, 라파 대용량 6개, 소용량 하나. 그렇게만 했는데 예. 냄새 없어져갖고 사람이 많이 놀라셔갖고 전화 오셨고, 고스테어도 달고, 오늘 이제 탄 R 제품 하나만 달고 이제 나왔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 원리를 우리는 뭐 굳이 막 설명드려서 뭐 과학적으로 풀이해서 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대로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차마다 또 틀려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라파를 만들어내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 효과들을 보시니까 예전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시동 켜면 꺼달라고 냄새 때문에 막 예. 예, 그런 아우. 게 많았는데 야 그거 하나만 싹 없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차도 밟으니까 잘 나가 반응도 좋아져 그래서 또 많이 놀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타는 어찌됐든 간에 유속을 또 그만큼 증강시켜서 쭉 달리다가 내가 힘을 써야 될 때 또 엑셀을 딱 밟게 되면 바로바로 가서 쳐주는 게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재밌어져요 운전이. 그러니까 장거리 한번 뛰시고 나서 전화 주시면 차가 바뀐 거 전화 주시면 그걸 확실히 느낄 거예요. 저는 장거리 많이 뛰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 예. 뭐 이래 좀 많이 과격하게 좀 많이 밟아도 네. 이제 비가 10km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요. 180, 200km씩 밟아도 여기가 10km 나오면은 더 이상 내릴 게 없어서. 아 그럼요. 예. 이거 내린박이잖아. 이거 네, 그냥 참 뭐 그냥 뛴다. 네. 스포츠카인데 이거. 저 밑에서 이제 유턴할 겁니다. 네, 여기서 유턴. 조금 더 탄이 이제 밟게 되면은 힘이 한 번 더 남는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또 적응하면서 좋아지니까 타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예. 지금 어떠세요? 괜찮죠? 괜찮아요. 차가 상당히 네. 부드러워진 거예요. 네, 부드러워지고 또 엑셀 반응도 한 번 더 빨라지고 네. 그러거든요. 연비 위주로 좀 타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운전하던 습관대로 타시면 연비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비 좋아져요. 드리고. 저도 이거 살살 타보니까 13km 넘어가요. 네. 대략 그러죠. 뭐 6기통에 13km 넘어가면 기름 잘 태우는 거. 이렇게 다 효과를 보시는데 저희가 유튜브에다가 뭐 장착하시고 효과 못 보시면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사실은 잘 믿기가 어려워요. 장착해서 타보지 않는 이상 그걸 모르니까. 그 영상을 찍어서 많이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저기 아까 오전에 오셨던 속주에서 오셨던 어르신도 한 2, 3년 전부터 이쪽 개통 제품을 다 봤대요. 다 하셔 다 스토리를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오전에 일찍 오셨는데 그래도 괜히 다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딱 봤더니 이걸 꼭 달아야지 하고 왔는데 못 다니까 아쉬워가지고 이거 달고 네. 1500에 100km 나가고 2000에 140km 올라가. 와 그래요? 네. 이게 사실인데 네, 2000 나오면 140km 타본 사람들 어떤 기간에 잘 봐야 돼. 네. 연소 잘 지켜주는 제품이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느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 제품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이쪽 업계가 사실은 좁아요. 유튜브에서 이런 제품 판매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손가락 안에. 네. 그냥 각자의 제품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제품으로 해서 승부하고 일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내비둬도 계속 도가 지나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입니다. 헐뜯을 거 없어요. 저도 아까 네. 제품 봤는데 네네. 탄 이거 딱 구조가 네. 좋게 돼가 있어요. 네. 이 회오리라는 거는 네. 넓게 들어갔고 나오는 구멍이 좁아야지 네. 바람이 확 하면서 쉐 하면서 확 쳐주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잘 적용했더만 네. 제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나름대로는 저 심사숙고해서 만든 제품인데. 네. 또 효과도 실질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근데 모업체에서는 또 자기 걸 모방했다는 또 하면서 뭐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50일 타보고 안 돼, 안 좋으면 환불 받아줄게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있을까요? 진짜. 괜찮아요. 맞아요. 어떤 제품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 데도 없어요. 네. 나라도 하루 타면 반품만 되는데, 50일 타고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만 나가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저희 나름대로도 반품이 많다면 그걸 어떻게 저희가 그 공략을 하겠습니까? 예,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타고 그만큼 좋아지거든요. 예. 이거 설치했다가 살짝 해버리면 운전 못해요. 운전하는 사람 다음날 바로 옵니다. 예, 맞아요. 답답해서 가도 못해요. 네, 여기 70km 시내 밑에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고객님은 어찌됐든 저희 피니시 모터도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도 신경도 많이 써줘서 감사하고요. 그런 고객분들이 많아서 저희 또 힘이 납니다. 제품이 좋으니까 이게 또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 만약에 제품이 안 좋다면은 저 같은 사람 찾아보겠어요. 서로가 믿고 네. 믿고 하는 게 있고 네. 제품에 손님한테 100% 만족을 주니까 네. 우리가 또 그 사장님을 아 정말이다 하라고 또 50일 환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만큼 제품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까지 해드려서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만에 하나 불만족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불만족스러운 거 저는 뭐 그 1년 다 돼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 잘 나가고 아 좋았다 이것만 타면 아우 별래 김 사장님 아우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운전이 즐거워지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스트레스 안 받고. 아 스트레스 차 안 나가봐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안 나가서 짜증나고 네. 아우 길이 뭔데 빨리 안 나가고 답답하죠. 이제 가다가 1차선 들어가셔갖고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하여튼 타보시다가 또 좋아진 거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정보 좀 주십시오. 저희 또 계속 연구합니다. 그 탄 배기 시스템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제품 나올 때마다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 수업 해서 효과 안 나오면 저희는 안 팔 겁니다. 좋은 제품이요. 뭐 달리 있겠어요. 키를 만졌고 물려가 잘 가는 거 하나 만들어서 뭐 1등이 아니요 저 1차선으로 들어가세요. 저 밑에 신호 두 번째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돼.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예 좋은 제품 잘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